뭐냐. 아, 김치볶음밥. 에이, 계란후라이도 하나 얹어주지. 에이, 그러게. 오셨어요? 되게 춥다. 승수야, 네? 나 모자 잘 썼어. 이거 아니었으면 나 귀 떨어져 나갈 뻔했어. 따뜻하죠? 응, 따뜻해. 고마워. 너밖에 없어. 그쵸? 아, 아주머니, 근데 저희 계란 하나씩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? 계란 후라이? 예. 아, 그냥 이렇게 김치볶음밥만 먹으려니까 너무 팍팍해서. 그게 그렇게 팍팍한가? 예, 하나씩만 해주시면 좋겠는데. 알았어. 동욱이는 아무 말 없이 잘 먹는구만. 그게 뭐 이렇게 팍팍하다고. 뭐야? 좀 전까지 모자 빌려줘서 너밖에 없다 그러시더니 계란 후라이 하나에 금방 안색이 변하시네? 혼자 점심 먹냐? 오전에 일이 밀려서. 저녁에 콩나물밥 해먹어. 이번 건 아주 좋아. 실현아 사서 아주 본전을 뽑네. 아유, 더덕 이것도 다 썩어나네. 이 집은 무슨 살림을 주인 없는 집처럼 하냐? 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바나나 다 골고. 그만 좀 가져가라. 뭐? 이거 뭐니? 뭐 선물 들어온 건가 봐. 응? 한우갑이네? 누가 보낸 거야? 뭐 형 부부배가 지난번 걔 없다 와줘서 고맙다고. 야, 이거 좋다. 이거 진짜 한우가 보다. 그런 건 손대지 마. 형부한테 들어온 건데. 아, 뭐 어때?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할걸. 처제. 에, 형부. 그런 건 좀 놔두지. 에? 아니, 고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. 아, 많든 적든 들어온 선물을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가져가면 어떡하나? 우리끼리니까 그렇죠. 뭐 죄송해요. 뭐 지상에 들릴 것 같아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기본적인 예의 지켜야지. 아, 뭐든 사다 놓기가 바쁘게 가져가면 어떡해? 제가 뭐 또 사다 놓기 바쁘게 갖고 가요? 알았어. 뭐 싸우자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앞으로 좀만 조심해줘. 좀 하고? 방학 동안 혜진이 영어 가르쳐주기로 했다며? 어. 착하네. 당연하지. 근데 오빠. 응? 저기 우리 언니 괜찮지 않아?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? 다 들었는데 솔직히 우리 언니라서가 아니라 언니 정말 괜찮지 않아?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돼? 글쎄 그게. 요새 언니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데.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기 다 빠진 사람처럼 안쓰럽고 불쌍해 죽겠어. 어, 민정! 형 다 먹었어? 어, 갔다 올게. 아, 가자.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왜 안 됐지? 뭐 혼자 이렇게 꿍시렁거리냐? 오빠, 오빠는 우리 언니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해? 왜 그래? 어, 우리 언니 정말 매력 있지 않나? 뭐 얼굴, 직업, 집안 뭐 하나 빠질 게 없는데 키가 작아서 그런가? 그럼 나도 문제가 있네. 짠돌이도 저런 짠돌이 없어. 내가 가져가면 뭘 얼마나 가져간다고. 많이 가져가는 건 사실이지 뭐. 식구끼리인데 뭐 그 정도도 못 나눠먹니? 내가 형부처럼 부자고 돈 많으면 난 안 그래. 다 나누지.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래. 이렇게도 사람 짜가지고 그냥 꼬드고 싶어. 옛날에 멋있다고 난리였으면서? 내가 언제? 백마타 왕자 같다느니 어쩐지 자기 입으로 그래놓고. 백마타 왕자가 다 죽었다. 저렇게 배 뒤룩뒤룩 나온 왕자 봤냐? 참 탤런트라고 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뭐 그렇게 잘났냐 솔직히. 웃기지 말라 그래. 무식해가지고 베토벤의 운명이 뭔지도 모르고. 아, 저... 아이, 잠깐만, 여기. 좀 잠깐 얘기 좀 하지, 어? 저 할 얘기 없어요. 아이, 왜 그래? 나 나쁜 사람 아니야, 어? 아니, 나 불량배 아니야. 나 저기 대학생이야. 대학생이면 왜요? 어, 저기 나 한강대학교 음대 3학년인데 박영규라 그래. 그래서요? 저기,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줄 수 있어? 시간 없어요. 그리고 대학생이 고등학생 데리고 이러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? 아, 저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, 어? 저 갈게요. 아, 좀 잠깐 시간 좀 내줘. 어, 아, 여보세요, 이거 왜 이러세요? 아, 잠깐만 얘기 좀 하자니까. 어, 아, 여보세요, 뭐 하는 건가?
뭐 하는 거지? 아니 저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여고생한테 그러면 되나? 다친 데는 없어? 예, 괜찮습니다. 그래, 그럼 잘 가. 왜? 사인을 원하나? 예. 자, 그럼 다음에 봐. 내가 오늘 누구 만난지 알아? 누구? 탤런트 노지연 만났다. 정말? 어디서? 이 앞에서 어떤 너구리같이 생긴 대학생이 막 나 따라오는데 탤런트 노지연이 나타나서 그 사람 쫓아줬어. 정말? 그래, 사인 들졌어. 볼래? 실제로 보니까 어때? 정말 잘생겼어.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. 정말 백마 탄 왕자 같았어. 기가 막혀서. 솔직히 또 생긴 건 탤런트 지금 못 그렇게 잘생겼냐? 느끼하게 생겼지. 말하는 거 듣고 있자면 답답해서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. 하도 느려 터져가지고. 이런 꼼짝이. 302호 김미진 씨, 일주일 정도 통원치료라고 그러고 내일 퇴원시키세요. 예. 그리고 박병진 씨, 어젯밤에 술 마신 것 같은데 당직 때 체크 잘하세요. 아셨죠? 예. 저기 월간 나서 이혼을 한 거 있어? 예, 거기요. 재밌겠다, 이거. 처제, 또 뭘 그렇게 다 갖고 가나? 네? 잡지 좀 보려고요. 아니, 한꺼번에 그렇게 다 가져가면 대기실 사람들은 뭘 봐? 여기 이렇게 많은데. 아니, 신간을 그렇게 다 가져가면 뭘 볼 게 있냐고. 잡지 웬만하면 여기서 봐. 또 집에 갖고 가서 반찬 국물 묻혀주지 말고. 아, 참, 여기 김현수라고 새로 입원한 환자 있어? 예, 어제 입원한 사람인데요. 어, 그 사람한테 신경 없어져. 알고 보니까 우리 담당 PD 동생이더라고. 아, 예, 예. 뭐야? 노지연한테 또 팬레터 쓰는 거야? 어. 뭘 그렇게 맨날 보내? 읽어보지도 않을 텐데. 혹시 알아? 읽어볼지? 난 노지연보다 이덕화가 더 멋있는데. 네가 직접 못 봐서 그래. 얼마나 멋있는데. 아, 자, 은경아, 리나야. 니들도 잠깐 나와서 인사해. 누구 왔어? 언니 선 봤잖아. 이럴 때 유명인사 구경하지 언제 하냐? 빨리 나와. 유명인사? 어, 그래. 어서 와서 인사드려라. 응? 제 동생들이에요. 고이 준혁이요. 반가워요. 네.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어때? 은경 언니 아저씨 팬인데. 어, 그래요? 고맙군. 그래, 자 어서 가서 공부해라 이제. 예. 또 봬요. 그래요. 술 좀 드시고만. 그럼 됐지. 아유 좋죠. 안 선생 진료실에 있나? 아니요 지금 처치실에 계세요. 그래. 그만 좀 째려봐라. 가점 있는 데겠다. 내가 뭐. 부장. 형님 요새 새로 나온 드라마 그 뭐 시청률 좀 나오나? 아니요 별로. 그거 요즘에 안 봐 아무도. 형부가 주인공인데 누가 봐?
왜요? 노 선생님 아직 아줌마들은 좋아하잖아요. 아줌마 누가? 누가 그런 넓적한 얼굴을 좋아하니? 옛날에만 노지연 하면 알아줬지 요즘에 누가 알아준다고. 아줌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노 선생님 매니저인데. 매니저는 뭐? 잃는다고? 일러. 잃으면 누가 겁나? 아니요, 잃는다는 게 아니라요. 아, 형님한테 당신 왜 이렇게 삐졌어?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. 여보세요? 어, 우리 혜진아. 어. 지금? 어, 그래, 알았어. 어. 형님이 아구찜 먹으러 왔는데? 저 했으면 했지. 뭐 대단한 거라고 오라 가라요. 당신 안 갈 거야? 가야지. 가서 보란 듯이 싹 먹어쳐야지. 맛있다. 어. 아줌마가 음식솜씨가 좋아. 어디서 식당이 뜨지 않아? 아, 어쩐지. 맵다란 좀. 형님, 물이야? 여보, 형님 물 좀 갖다 주세요. 왜 나보고 그래? 형 보면 뭐 손 없어? 아, 됐어. 먹어. 조재란한테 삐진 모양이다. 삐지긴요, 뭐. 아유, 어제 오늘 내가 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삐졌는데 뭘. 저 같은 거 삐져봤자죠, 뭐. 좋다고 내가 틀린 소리 한 건 없잖아? 틀린 소리 한 거 없죠. 형부가 언제 뭐 틀린 소리 하시나요? 사람 기분 생각 안 하고 말씀하셔서 그렇지. 이젠 이골이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. 지현 씨가 은경이 너 대학부 들라고 일부러 종로 떡집까지 가서 사갖고 온 거야. 고맙습니다. 고맙긴. 이거 먹고 꼭 원하는 대학에 붙어요. 네. 잠깐만. 왜요? 송녀가 이런 거 묻히고 있으면 안 되지. 주현 씨, 잠깐만 일로 와볼래요? 아, 왜요? 아, 주현 뭐 그게 묻히고 먹어? 뭐가요? 여기. 아, 놔두세요. 저야 뭐 묻히건 말건. 참. 바꿔. 치침하게 그건 뭐야.